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재난 문자가 한글로만 제공돼서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고요. 여름철 불청객인 보름달 물회파리가 남해안에 출몰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국 땅에 홀로 시집아 고생하는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3개월 전 한국으로 온 부부. 베트남 농촌 지역 출신의 고령이다 보니 당연히 영어와 한국어에 서툽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이 흔들리는 진동을 직접 느낀 뒤 이웃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맞벌이로 딸 부부가 떠난 뒤 갑자기 경보음과 함께 도착한 문자의 어떤 문구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공 người ta nói là động đất tại vì mình thấy cũng chuyển là biết rồi. 올해 16만 5천 명으로 매년 역대 최대 인력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역시 긴급 재난 문자 속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피곤하고 갑자기 우리가 지진 나오는 시간에 갑자기 밖에 나오는가 우리가 딱 시간에 알려주면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우리는 주민 7명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인 이곳 영암에서는 가게 간판들은 물론 현수막에서도 다양한 언어와 만날 수 있는데요. 정작 위험을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진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안의 한 대학교에서 2년째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천배환 씨. 고국 친구들과만 어울리다 보니 한국어가 서툴러 긴급재난 문자는 번역 앱을 이용하는데 번거로움의 이해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Em là vẫn nhận được tin nhắn nhưng mà kiểu là em không đọc hiểu được tiếng Hàn ấy nên người ta cảnh báo thì em cũng cứ bỏ qua chứ. Em là không ngồi xem được vì em không duyệt được nội dung để em muốn quan tâm ấy. Nên em cứ bỏ qua cái tin nhắn đấy. 지난 2월 정부가 핵심 정보 일부를 영문으로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지만 다양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해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재난 경보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재난과 위험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문자나 외국인에 대한 대처 방안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93만 명. 실제로 전남으로 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도 지난 2022년 1000여 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8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지난 5월 해파리 주의 특보가 발령된 남해안입니다. 새우잡이를 위해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무게 때문에 팽팽해진 밧줄, 그물을 감아 올리니 물컹한 해파리뿐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보름달 물 해파리입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40분, 그물에 잡힌 건 90%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를 분류해보니 그물에 잡힌 새우는 고작 두 움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흥 녹동항에 새우잡이 어선 50척 중 30척은 금어기를 앞두고 휴업 중입니다. 어민들의 한숨은 깊습니다. 해파리 때문에 조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오는 상태거든요,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깝깝해요, 이게. 그 10년 전에는 사실 해파리 때문에 이렇게 조업을 못 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도심과 가까운 해변가에도 해파리가 출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는 맨발로 해수욕을 하는 인파들 속 보름달 물 해파리가 흙과 뒤엉켜 있습니다. 아이와 물놀이를 하러 나온 엄마는 우려스럽습니다. 해파리가 이제 둥둥 떠다니까 애들은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혹시 쏠까 봐 좀 걱정도 되고 아주 못 만지게 하고 그랬거든요. 여름철 반복되는 해파리 주의보. 올해는 더욱 빨랐습니다. 5월에 주의보가 발령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자체는 해파리를 직접 제거하거나 수매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4년도 해파리 피해기관 종합대책을 지난 5월 27일 날 수립하였고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주에 2회, 화요일 목요일 2회 모니터링 요청을 여름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잎깃 해파리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각종 쓰레기와 녹조가 어두운 수면 위를 가득 뒤덮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녹조 위에는 벌레와 유충들이 들끓고 일부 쓰레기들은 완전히 썩어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진흙과 수초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물고기의 사체들과 먹다 버린 술병 등 쓰레기도 눈에 쉽게 띕니다. 물이 어찌 이상하여야 요즘에 계속 댕겼는데 며칠 댕겼는데 본 게 진짜 꾸정꾸정이고요. 물 막 청소하고 이런 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못 봤어요. 이곳은 길이 2.2km 규모로 9개의 교량과 3개의 취배수 간문을 갖춘 목포 사막도의 인공수로. 지난 2010년 12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끝에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취배수 간문 개방을 통한 주기적인 정화 등 기본적인 수질 관리조차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취수 간문 앞입니다. 옷으로 변해버린 물을 휘저어 보겠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목포시는 최근 5년간 수로 관리를 위한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한두 차례 인근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지만 인공수로의 수질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겁니다. 경사면에 제초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차피 수질 안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그 미비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저 보완을. 목포시가 사막도 일대 총 사업비 1,780여억 원을 투입해 인공수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며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0년. 당초 구상했던 사업 완료 계획까지 불과 1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포의 아름다운 섬 사막도는 악취와 쓰레기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돛의 태극기가 새겨진 요트들이 바다 위에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커다란 연에 몸을 맡긴 선수들도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물 위를 질주합니다. 여수에서 하계 전지 훈련에 들어간 요트 국가대표 선수단입니다. 부산에 있는 경기장이 재개발에 들어간 데다 풍랑주의보나 강풍주의보가 잦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수는 파도가 높지 않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 오는 9월까지 이곳에서 전지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자전거 트레이닝 많이 하는데 여수 자전거 코스라든가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여수 같은 경우는 6, 7, 8월이 남서풍이 불어서 계절풍이 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람이 잘 나와서 훈련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수에 있는 실내 수영장.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찬 몸짓으로 물살을 가릅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낸 대표팀은 2년 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동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연일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특성상 야외 훈련과 실내 훈련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적절한 자연 환경과 기반 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찾다 보니 올여름 전지 훈련지로 여수를 선택했습니다. 여수가 이제 바다에서도 수영 훈련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50m 수영장이 있는 곳이 또 많지 않아서. 또 다음 달에는 요트 국가대표 상비군 30여 명이 훈련을 위해 여수를 찾고 이어 8월에는 럭비 실업팀 선수단도 하계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 올여름 여수를 방문하는 전지 훈련팀 규모는 연 인원 5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 시즌에도 여수를 찾았던 그 전지 훈련팀이 다시 하계 기간에도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여수시는 더 많은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대학도 주변에 길이 900m의 집 와이어와 300m의 모노레일 설치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섬진강변 옛 나루토 복원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미디어 파사드와 올해 안에 18월 파크 골프장도 준공합니다. 다음면 매화마을에서 하동읍 유화마을을 잇는 가칭 섬진강 화합의 인도교를 놓기 위해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가 추진하는 섬진강꾸녀 관광개발사업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와 산토리니인 망덕포구 등 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과 휴양 그리고 문학이 함께하는 관광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늘을 나는 짚라인과 강바람을 즐기는 백면의 캠핑장, 서시와 함께하는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광양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핵심은 백운산과 섬진강, 산업시설 등 세 가지의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섬진강은 이곳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차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마라는 게 광양시의 판단입니다. 최근에는 인근 지자체들이 섬진강권역 통합관광벨트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더더욱 주목받는 권역이 됐습니다. 광양시와 하동 구례 곡성군은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투자와 행정적인 지원을 다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4개 시군이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우리 섬진강이 남해안 남중근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4대강에 비해 잘 보존되고 오랜 시간 아껴뒀던 섬진강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300만 명.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견인효과를 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시장의 지역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전남 22개 시군의 볼거리와 먹거리, 축제 등 다양한 정보는 물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23개의 다양한 술과 해남 고구마빵과 신안 대파테라 등 40여 가지가 넘는 빵 등 먹거리는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전라도 술들이 더 마음에 들고 무화과 그 막걸리로 만든 전통주가 마음에 들어서 인상에 참 깊었습니다. 전라도에 대해 먹거리 식문화도 잘 알게 되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여수 세계선박람회와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각 단체들이 이색체험을 선보이면서 장사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지자체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 상호 홍보하고 교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라남도에 오셔서 전라남도의 그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역사 문화를 즐겨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5대 분야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인 전라남도. 국제 수목 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와 함께 국내외 교류를 통해 한국 관광의 입지를 굳혀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